서산의 오래된 골목 번화로 안길로 들어왔습니다. 노란 파라솔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인근의 젊은 사장님들이 합심해 벼룩 시장을 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연주가 발길을 붙잡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우, 아주 선율이 참 좋네요. 어? 이거는 뭐예요? 아, 그 칼림바라는 악기인데요. 칼림바? 예, 예. 아. 제가 이게 기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거치되고 이거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예, 제가 다 직접 원목부터 해 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하시면 좀 더 편한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도레 도레 아. 네. 소리는 기타 소리는 아니네요, 그죠? 네, 기타랑은 완전 다른 악기고. 네. 이런 이쪽 공방에 한번 가서 만드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예, 네,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겠어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제 아내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럼 결혼하셨구나. 네. 아,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 지?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예. 연주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 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 연주한 지가 오래됐고요. 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얼마 안 됐으면은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쉽지가 않겠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재밌는 칼렌더 같은 걸 먼저 좀 시도도 해보고 수리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야, 이게 혼자 이렇게 다 일일이? 네. 이 기타는 나무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걸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저쪽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게 그 79년에 만들어진 피아노입니다. 아, 네, 그 이게 이제 피아노입니다. 이거 이제 이게 피아노 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기타 상판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작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기타 만들 때. 브레이스라고 하는 뼈대를 만드는데 그런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헌 피아노를 다섯 대나 부쉈답니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좋은 목재, 건조가 오래되고 잘된 목재로 만들면 소리가 좋은데 그런 목재는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재료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 건조된 피아노이기 때문에 좋은 목재라는 게 증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좀 시도를 해보고자 이런 재료로 기타를 한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고향이 서산이에요? 아, 원래 서산은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서 좀 전시 기획 일을 하다가 좀 저만의 것을 좀 기획하고 싶어서 서산에 내려와서 이 건물 지하에 소극장을 먼저 운영을 했어요. 소극장이요? 네, 네. 그 어떤 소극장이에요? 이제 뭐 문화 복합 공간 같이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도유망한 전시 기획자였던 세랑 씨 꿈을 찾아 서산에 왔지만 제대로 날아보기도 전에 날개가 꺾이고 말았답니다. 2020년 2월부로 저희 소극장은 진짜 폭파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제가 1년 동안 기획했던 뭐 공연들이나 뭐 예약 들어왔던 행사들 그런 게 이제 줄줄이 다 취소가 되고 코로나 대출 신청할 때 긴급 대출 신청할 때 서류 작성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년도 전년도 매출 대비 그냥 마이너스 100% 딱 써서 냈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영수증이나 뭐 세금계산서 띈 거 뭐 이렇게 서류 첨부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이너스 100% 딱 써가지고 깔끔하게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예. 난데없이 들이닥친 위기 상황에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런 세랑 씨에게 좋아하는 기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 건 바로 아내 금주 씨였답니다. 작년쯤에 거의 이렇게 칼림바만 하고 기타에 손을 전혀 안 대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사야 되는데 나무 살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이제 가슴이 아프죠. 재료비 때문에 재료가 없어서 기타를 더 못 만드는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예. 너무 도와주고 싶었고 근데 제가 도와줄 능력은 안 되고 줄 게 없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지만 홀로홀 날아오를 그날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기타 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들고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 예,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세랑 씨의 반쪽, 아내 금주 씨 생각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주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두 사람의 멋진 미래를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시원한 바닷바람 따라 다시 갯가로 나왔습니다. 이 삼길포 항이 서상 구경 중 하나라고 하던데 아 미항은 미항이네요. 아름답네요. 회 뜨는 선상, 선상에서 직접 이 회를 떠주시나 보다. 아 이렇게 배 이름을 아 상어로 이렇게 붙여놨네요. 남편들은 어장에 나가 조업하고 아내들은 선상에서 장사를 담당하는 삼길포항의 독특한 선상어 시장. 배 들어온다. 야, 그냥 요 좁은 틈으로 딱 들어오시네. 오. 어? 어머니시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운전을 그렇게 잘하세요. 아, 예, 예. 여기 싹 들어오시네. 아, 지금 어디 고기 잡아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가 꽃게 잡으러 갔는데 제가 다 팔고 가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올라가도 돼요? 예? 올라가도 돼요? 예, 올라오세요. 네.
와, 꽃게. 와, 많이 잡으셨다. 이게 오늘 잡으신 거예요? 네. 아, 밑에 나가서 잡으신 거예요? 새벽 4시요. 아이고. 지금 저 몇 년 하셨어요? 여기 장사는 한 30년 정도 했고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한 5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야. 17,000원짜리. 아, 굽네요. 네. 알았어, 알았어. 요즘 꽃게가 제철이라 무게가 꽤나 묵직합니다. 이런 아이는 진짜 크다.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는 저 이 시집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안면도가 친정이에요. 안면도? 네. 아, 가깝네요. 농사 일했죠. 농사. 이게 농사 일하시다가 이렇게 배를 타셨으면은 진짜 뭐 멀미도 하고 참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배는 안면도래도 배는 안 타봤으니까. 네. 힘들었어. 그 힘든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는 뭐 배가 내 몸 같으시겠어. 네. 그렇죠? 네. 힘들었어도 우리 애기들 키우는 재미로 힘든 줄 몰랐죠. 이 바닷일이라는 게 꼭 새벽 일이 많잖아요. 새벽에 나가야 되고 또 밤새고 또 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은 그 파도 바람 뭐 저 걱정도 되시고 그죠? 집에 계셔도 집에 얼마나 걱정이 많아겠어요. 옷이야. 그럼요. 그럼. 네. 이게 위험한 일이라. 네. 네. 잔잔해 보이는 이 바다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법이죠. 진작에 할 걸 거기 들어가 줬어. 갑자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배가 작업해 갖고 지금 들어왔는데 고장나서 이 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갖다 주실라나 고민 중이에요.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겨우 항구에 도착한 남편. 그래도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들어오니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바다일은 늘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일들의 연속이죠. 지금 이거 꽃게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구 이 줄이 있어요. 이 배 사고가 이 통발 사고는 이 줄이 발이 걸려 들어가면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익숙하니까 밥 먹자! 폭풍 같았던 오후가 지나고 그제야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반찬이 없어갖고 언니가 언니 밥 언니 수저 갖고 온 거 아니 수저 안 갖고 왔대 이거요 반찬이 진수성찬이네 뭘 닭가지 무젓 무침 김치 볶음 어? 요 열무김치는 이 할머니 이것도 파김치도 이 할머니 아니 이 할머니는 맨 김치만 다 갖고 왔어 꽃게 잡으니 꽃게 좀 지져 갖고 던져야지 그런데 생선은 낯설고 물설었던 바닷일도 든든한 30년 지기 이웃들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아, 그때 지금 이 할매 이 할매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입만 갖고 왔잖아. 그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는 거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간이요. 나이 먹어도 집에 가 있으면 누가 이렇게 주느냐고 그렇게 나이가 허락할 때 저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렇게 먹 살이 안 된다니까. 암요 오래오래 이 자리 지켜주셔야죠.